그럼 이제 영어의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 리딩이 아니고 뭐죠? 리딩이 아니고 리딩 컴프리헨션이에요. 읽고 이해하기 뭐 그런 겁니다. 그 와 보케블러리까지 같이 가는데요. 교재는 가급적이면 강추하는데 원어민이 쓴 그러니까 모국어를 그 저자 모국어를 사용하는 저자가 쓴 그 자료를 사용을 하세요. 제일 흔하게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인터넷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진짜 그 원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공부할 거는 널렸죠 사실요. 그래서 제 책이 안 팔리는가 봅니다. 그렇죠? 워낙 많아서 자료가. 그래서 그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조그만한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종이판은 망했답니다. 2년 전쯤에 인터넷판만 있어요. 호주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안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딱 요만한 책자인데 그 좋은 이유가요. 일단 자료가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요. 한국 사람이 쓴 자료는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제 책은 괜찮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포진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럼 그런데 그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중고생 교과서를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이 단어를 써주면 굉장히 요 한 두 단어만 더 써주면 자연스러운 영화가 될 텐데 이걸 왜 안 썼지? 라는 그런 것도 있고 꽤 있어요. 왜 안 썼지라고 고민해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단어를 정해놓잖아요. 한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 알아야 되는 단어. 정해놓잖아요. 한국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다른 단어, 매우 영어권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지만 그 단어를 쓰면 교과서 그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영어가 너무 문장들이 너무 많,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일단은 추천하고요. 공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스스로 힘으로 어느 정도 좀 해석을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절대 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외운다고 외우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뉴스 듣는 거나 누가 쓴 거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쓴 거잖아요. 그거를 엄마들이 어떻게 외워버리잖아요. 외웠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중요한 거는. 절대 써먹을 데 없어요. 죽을 때까지 써먹을 데 없어요. 장담해요. 그거는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만약 구사할 수 있다면 굉장한 거죠. 사실. 근데 절대 그렇게 구사 못 하거든요. 몇 퍼센트 상위 0.0001%가 쓴 거예요. 사실요. 그거를 외워서 너도 이렇게 해. 절대 그렇게 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단어를 외우지 말라 그러면 항상 모르는 단어 어휘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게 단어를 외울까요? 그래요.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알긴 알아야 되는데 외우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거짓말 하면 세 번에서 다섯 번만 보시면 기억이 납니다. 뭔 소리냐.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고서 잊으세요. 그냥. 잊고 다음번에 또 봐요. 하다 보면 봐줘요. 그러다 보면 알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쯤에 이제 그 뭐가 나오는 거면 또 잘못된 그 학습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다섯 페이지를 한 시간에 보는 혼자만의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이 난 리딩이 좀 부족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다섯 페이지를 오늘 한 시간 보고 내일 또 새로운 다섯 페이지를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늘 다섯 페이지를 본 거를 내일 한번 또 복습을 해주고 이틀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본다. 어제 봤던 걸 오늘 다시 본다. 어제 봤던 걸 다시 본다 하시는 분 그래서 안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그렇죠? 다 틀리신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걸 봐야 됩니다. 네. 새로운 걸 봐야 돼요. 어제 본 거는 뭐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잊으라 그랬죠? 네. 왜 본 거를 또 보는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빈도수 있잖아요. 단어가. 어떤 단어는 자주 쓰이고 어떤 단어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빈도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영어를 배운 입장에서 이렇게 5페이지를 봤어요. 어떤 단어, 그러니까 빈도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처음 봤는데. 만약 전부 처음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 걸 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도 내가 이걸 외우겠다고 그거를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사실요. 그래서 새로운 걸 봐야 돼요. 새로운 걸 보면 어떤 게 좋아지는가면은 빈도수 일단 건질 수가 있고요. 어떤 단어가 참 자주 쓰이더라 그걸 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봤던 걸 또 보면 뭐가 안 좋은가면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학습 효과가 없어요. 뭐 어떤 위안이 있어요. 위안만. 아직 안 까먹었어. 그렇죠? 위안만 있어요. 학습 효과는 없어요. 진짜로. 있는 게 나아요. 잊어버리는 게. 잊고서 다음번에 새로운 어떤 문장 구조에서 어떤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단어나 몇 가지 단어로 조합되는 경우에서는요. 수십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사실 조합을 한다면. 그게 바뀌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미 다 공부한 걸 가지고 이미 거기 친절하게 필기까지 다 형광펜까지 쳐놓은 거를 내가 오늘 또 본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되는 부분은요. 될 때는요. 중고등학교 월말고사 볼 때는 돼요. 범위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고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아까 손 드신 분 대부분들이 어휘를 늘리려면 뭐 이렇게 독해를 잘하거나 어휘를 늘리려면 본 걸 또 보는 게 맞다. 아니에요. 네. 거꾸로 알려드리는데 슬슬 이쯤 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그렇죠? 다 하자는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 그렇죠? 그 단어 꼭 써서 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스프링 노트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단어를. 그래도 뭐 두예요? 밑줄을 두고요. 그렇죠? 밑줄을 두면서 동그라미도 막 쳐요. 이미 근데 동그라미 칠 때쯤이면은 딱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다 저녁에 떡볶이 아싸 그치 그쵸. 아 괜찮네 인간이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소용없어요. 어떨 때도 소용이 있어요? 이번 주에 쪽지 시험 볼 때만 알아야 되는 단어가 약 한 뭐 100개 200개 정도 일 때는 돼요 그게. 근데 지금 단어 수가 나왔으니까 몇, 얼마의 단어 갖고 저기 뭐야 저희가 승부를 해야 됩니까? 아까 원어민 언어가 어느 정도 되면 숙달됐다는 게 15세라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한 단어가 뜻이 두 개, 세 개 있는 경우 있죠. 그렇죠? 뭐 비유적 표현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영어권에서 몇만 단어를 안다 그래요? 혹시요? 8만 단어 이상을 안답니다. 8만 8천인가 그랬어요. 얼추 기억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몇 개 갖고 사나요? 일주일에 50개 갖고 막 하잖아요. 절대 될 리가 없어요.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본 걸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시면 돼요. 자신과 자식을 믿으시면 돼요. 그거를 본 거 또 봤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히려 효율 효과가 감소한다고요. 효율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그 단어가 찜찜하잖아요. 그냥 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너무 찜찜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발음해버려요. 발음. 그냥. 단어가 나오면 그 요즘에 뭐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사전에서요. 그러면 발음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깔끔하게 잊어버려요. 넘어가시면 돼요. 스펠링보다 발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펠링은 괜찮아요. 왜요? 요즘에 다 찾아주잖아요. 워드에서도 치면 빨간 줄 가고 그러잖아요. 찾아주잖아요. 그렇죠? 스펠링 안 외워지는 것도 있어요. 저도 20년 동안 외우다 포기한 것도 있어요. 설사, 뭐 영어로 뭔지 아세요? 다이아리아. 네. 써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요? 네, 헷갈리세요. 설사와 제왕절개술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제왕절개? 세제리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포기입니다. 포기. 발음을 알고 있어요. 세제리안. 발음을 모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스펠링은요. 세제리아는 얘네들도 몰라요, 사실. 의사들도 헷갈릴걸요, 아마도.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또 뭐가 헷갈려요? I나 EI 헷갈리잖아요. 얘네들도 헷갈려요. 괜찮아요. 발음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몸으로 거쳐 나와야, 저 말씀, 쓰는 거. 읽고, 읽는 게 있고, 쓰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하기와 뭐가 있죠? 듣기가 있죠? 어떤 게, 사람의 본성일까요? 어떤 게 사람의 본성이죠? 이쪽이죠. 이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내장된 거예요. 이거는요. Human invented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후천적으로 나중에 배워야 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걸로 하시면 돼요.
어휘를 늘리고 싶으시면 발음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고. 그건 그렇고요. 문장의 정보를 순서대로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여러 가지 예문입니다. 간단하게. Simon to the shop. 화이트보드가 짧은 관계로. 그렇죠? To buy milk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면 나는 우유를 사기 위하여 샵에 갔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주어를 읽고 뒤에 가서 거꾸로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뒤에서 다시 이해를 하셨어요? 아니면 들으면 듣는 대로 아세요? 들으면 듣는 대로 아시죠? 그럼 영어권 사람들은요? 그걸 듣고서 뒤에서 다시 한번 이해할까요? 아니면 들으면 듣는 대로 할까요? 들으면 듣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뒤에 가서 이렇게 거꾸로 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기 뭐 매트는 아시죠?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나는 샵에 가서 우유를 샀다예요. 나는 갔다 샵에 샀다 우유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메인 버브랑 시제가 같은 확률이 99%예요. 사실요. 그래서 샵에 갔다 샵에 우유를 샀구나라고 다 이해를 합니다. 모모하기 위하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To buy milk, I went to the shop. 이게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현대 영어에서는. 이때는 모모하기 위하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면 샵에 가 우유를 사기 위해서 샵에 갔다라고 한국말에 그럼 우유를 사기 위해서 샵에 갔어. 그럼 그 다음 말로 뭐가 나와요? 한국말에서요? 근데 우유가 다 떨어졌다거나 뭔가 반전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영어권에서 안 그래요. 하나도. 이렇게 가서 우유를 산 거예요. 그냥요. 한번 그 뭐 하여튼 보세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절대 거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말로도 옮기는 건 사실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시험을 IELTS 시험 같은 거 보시면 토플이나 그런 걸 보면 토익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말로 옮기시오. 없잖아요. 그냥 영어를 보고서 정보를 원어민이 끊는 대로 똑같이 끊는 거예요. 인사는 여기서 끊어요. 문장이 길면 여기서 숨도 쉬어줘요. 그래서 아 했구나 끝입니다. 그냥요. 아 진짜 갔구나 끝이에요. 한국말로 옮길 필요 없이요.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명령사전을 제가 사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읽기와 읽기 부분입니다. 국회 부분인데요. 보케블러리 부분인데 명령사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라기보다 한영사전, 또 영화사전을 썼을 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단어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단어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드릴게요. 'A'라는 단어가 뜻이 이만큼 있으면 그게 이제 B라는 B라는 언어에서 어떤 거 옮겼을 때 이만큼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르게 써야 될 경우. 근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꽤 돼요. 공통된 부분으로 옮겨지거나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죠. 어떨 때가 문제예요? 서로 다른 부분으로 떨어질 때가 문제거든요. 아니면 한국말로 옮겼을 때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이게 저기 예 네. 힘드시죠? 좀만 참으세요. 네, 그렇죠? 뭘 적었을까요? 고사고 나이스를 적었습니다. 사실 좀 더 커요. 그렇죠? 근데 기본 의미는 달라요. 한국말로 둘 다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굿은요. 기본 의미는 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You good? 그러면 you good? 그러면 잘하는데? 라는 얘기예요. She's nice? 그러면요. 착한 거예요. 사람 좋은 거.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전혀. 여기서는 절대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 계세요? 네? 탁 치시면은 옆에 캐디가 뭐라 그래요? 네. 사장님 뭐요? 나이스 샷이 아니고 뭐요? 굿샷.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나이스 샷이 아니고. 이런 부분 한글, 그러니까 한글에 좋다는 게 이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돼요. 한영사전을 쓰면, 아, 영한사전을 쓰면, 한영사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고서 저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사전 보고 썼는데 왜 틀려요? 라고 그래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언어가 다르게 챙겨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말로 옮겼을 때
분명히 영어에서는 뭐예요? 영어에서는 A, B인데 한국말로는 한 단어예요. C로 다 표현이 돼요. 대표적인 게 MT와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비어있는이에요. 비어있는. 뭐 어떤 차이가 있죠? 네? 괜찮아요. 그 네? 공간이 비어있는. 이거는? A가 이거. 공간이 비어있고 B는 자리가 공석이다. 그렇죠. 네. 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어를 꽤 해요. 그렇죠? 그 저를 검증하려고 온 것 같아.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과연 저 사람이 저 짝퉁이 아닌가, 그렇죠? MT는요, 만약에 the room is empty, 맞아요, 틀려요? The room is empty. The room is vacant, 어떤 게 맞아요? The room is empty, the room is vacant.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The room is empty는요, 거기에 집기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고. The room is vacant는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Usable이나 availab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텔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Vacancy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방에 MT를 이 방은 들어가면 안 돼요. 가격을 싸게 받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방입니다. 그렇죠? MT 룸이 아니고 vacant 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은 전부 뭐죠? 빈. 미스터 빈이 생각이 나지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영영사전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조금만 된다. 영영사전을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독해 능력이나 영어식 사고 능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추천까지 해줍니다. 롱맨이나 캠브리지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밥 한 끼라도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요즘엔 인터넷에 다 공짜로 있더라고요. 롱맨이나 캠브리지를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사전에 비해서 굉장히 특히 롱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난 얘기들을 하려고 제가 노력 중인데 좀 재미없어요. 그 언어학의 과목 중에 예, 원래 이렇게 제가 시멘틱스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의미론이거든요. 의미론. 저 학생 이름 뭐죠? 이치현. 예. 그 혹시 개. 개 아시죠? 개. 다른 분들. 네. Define a dog. Define은 뭐죠? 정의 달아라라는 거예요. 사전을 쓰는 사람이에요. 사전을 쓰는 사람. 사전을 쓰는 사람인데 개. 사전에 개가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네. 말은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어요. 정의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의. 아, 글로 물론 그림도 있어요. 그림도 있지만 그림도 있지만 보여줘. 이렇게 글로 써줘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놈의 사전이 독 해놓고서 look at the picture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진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독 그러면 이제 그 뭔 소리냐? 의미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영영사전 중에 안 좋은 사전이 있거든요. 여기 안타깝지만 호주에서 나온 뭐 맥쿼리 뭐 그런 사전 있는데 A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B라는 단어를 설명해줘요. 근데 B 단어도 몰라요. 그럼 B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또 A가 나와요. 그 단어는 그 사전 쓸데없는 사전입니다. 사실요. 둘 다 단어를 모르면. 롱맨은 뭐가 좋은가 하면은 그 2,000인가 3,000인가 한 2,000, 2,3,000쯤 될 거예요. 3,000이라고 치죠. 3,000개의 아주 일상의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단어의 뜻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안 좋은 사전 뭐라고요? A라는 사전을 몰라서 찾았는데 B라는 단어가 더 어려워요. 그건 영영사전이지만 아주 안 좋은 사전입니다. 아직요. 그래서 롱맨이나 캠브리지를 쓰시면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사전을 만드는데 롱맨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학자들이 만들거든요. 의미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 언어학자들이 만드는데 50명이 들어가요. 50명이 들어가서 30명에서 50명이 들어가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걸려야 기정판이 나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참 홍보 많이 해주는데 참 아직도 연락이 오는 거 보면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듣기 예, 뭐 일단은 끝났어요. 읽기는요. 듣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듣고 뭐죠? 이해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세부터 뭐요? 말씀을 한 만 1세부터 몇 살까지요? 12살이 되면 12살 때쯤 되면은 그 미세한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뭔 소리냐 이게 원어민이 여기가 가장 정확한 발음이라고 치고요. 여기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원어민들은. 근데 외국어로서의 그 우리가 외국어로서 배우는 사람들은요. 약 7, 80% 정도 보고 있어요. 요 범위까지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질문, 선생님들 못 듣는 단어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왜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2살이 넘어서 저는 25살이었거든요. 12살이 넘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 옛날에 이다도시라고 있었죠? 이다도시가 발음이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서양의 그 서양인의 그 강, 그게 있지, 억양이?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다도시 한국말 못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지, 그건 말하는 것 부분이고. 이제 이게 뭔 소리, 예를 드리자면, 이걸 실증적인 예를 드리자면, 한국말로 할 때는요, 이렇게 술 한잔 먹고서 대충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으셨죠, 지금. 이 말을 원어민 중에, 여기 다른 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발음이 별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증명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이제 안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자막을 켜고 본다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거 다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막을 놓고 들으면 듣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단어랑 자꾸 그거랑 매치를 합니다. 억지로. 실제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거랑 매치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그 무슨 소리냐면은 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중간중간 되니까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까먹고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진짜 까먹었어요. 좀 이따 할게요. 물 한 잔 먹고 잠깐만요. 한 10초만요. 예. 선생님 콜린스 영어 사전은 어때요? 콜린스? 그냥 아까 두 개 보세요. 집에 네. 있는 거. 네. 인터넷에 공짜입니다. 예, 그냥 보시면 되고요. 뉴스를 라디오 뉴스를 ABC 뉴스를 저희 수업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발음이 아까 우리 어디에 있을까요? 초정점에 있겠죠. 당연히요. 그 나라에서 뭐요? 발음 정확하기를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수업을 들어요.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 대학생이거든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스크립트를 봐요. 스크립트를 보면 아는 단어가 꽤 많아요. 아는 단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원인은 못 듣는 이유는 두 개예요. 그 단어를 소리를 못 듣는 거와 그 다음에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두 개입니다. 크게는요. 딱 두 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못 듣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죠? 나무라는 말 아시죠? 영어로 tree입니다. 그렇죠? 별걸 다. 그렇죠? 문화 아세요? 문화? 모르시죠? 근데 뭐는 들으셨어요? 문화. 발음 들으셨잖아요. 문화. 들으셨죠? 문화. 발음 다르죠? 문화. 들으셨잖아요. 그럼 뭔 소리냐? 이게 아는 단어인데 안 들리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발음이랑 실제 발음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발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 내가 이거 문화처럼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발음을 인식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발음을 그러니까 그 소리 내가 원어민의 발음이나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인식한 게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글이나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발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소리를 따지면요. 그러면요 이 소리와 내가 알고 있는 소리 이 소리는 다르죠. 그러면 들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들리면 아유 느낌이 안 오시는가 보네. 예, 그렇죠. 저기 지현 씨 예. 원래 앞에 있으면 시키고 그래요. 앞이고 좀 젊다 싶으면 시키고 그래요. 이걸 한국말로 한번 표현을 카메라 돌리진 않을게요. 한국말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최대한 근접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렇게 표현하죠. 일반적으로요. 그렇죠? 실제 소리는요? 한국말로 가장 근접하게 표기를 하면 이거는요? 슛. 이거는요? 뭐? 아니 누가 또 트라고 그러셔서 예, 뭐? 머스트이고요. 이거는요? 씬이에요, 씬. 그렇죠? 골드 코스트. 골드 코스트.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골드 코스트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를요. 슈드로 알고 있으니까 얘네가 슛이라 그래요. 들리면 이상하죠? 왜냐면 한국말로 봤을 때 단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리를 알고 있, 그럼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극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을요. 원 소리를 들어야 돼요. 원래 소리를. 원래 소리를 들어서 이게 슈드가 아니고 슛으로 들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아는 단어가 들립니다. 계속 슈드로 하면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 근데 자막으로 슈드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리로 가요, 이리로 가요. 이리로 가잖아요. 들릴 리가 없죠. 굉장히 지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이제 그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듣는 방법. 아 그럼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아까 자막 듣고도 자막 갖고 듣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뭐요? 내가 이미 아는 내용,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복스, ABC 뉴스를 하고서 아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또 듣지 마세요. 왜요? 그건 이미 그 단어가 나올 걸 알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대충 이 소리만 들으면 슈드로 가고 대충 이 소리만 들으면 씬니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방송이나 어떤 자료를 원문 없이 순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으셔야 돼요. 그냥 튜닝한다. 튜닝. 내가 알고 있는 소리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실제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잘못 알고, 이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을 때까지. 가장 효과 대비 좋은 방법은 그냥 꽂고서 어떤 특정 자료나 아니면 뉴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TV 켜고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그렇죠? 그냥 들어요. 어느 순간 아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보통 한 3개월쯤은 걸릴 거예요. 그 튜닝 하는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뭔 소리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젠 들려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문제거든요. 단어는 다다다다다다 다 들었어.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건 왜일까요? 그 문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뭐 ABC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를 봤을 때 아까 듣기 연습한 거 스크립트를 봤을 때 그 정도 속도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속도가 돼야 돼요. 그거보다 늦으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생각하다 뒤에 거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독해를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 문장력이 하나도 안 뛰어나요. 진짜로 안타깝지만. 네 가지 영역 중에 개 중에 좀 낫다는 거지 다 형편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기대 이하예요. 기대 이하. 그래서 문장력을 늘려야 돼요. 문장력과 어휘력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속도로 내가 따라갈 수 있게끔. 근데 듣는 거 자체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한 거예요? 리딩도 필요한 거예요. 네 가지 영역이 다 서로 돕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는 단어로 조합된 거는 아는 단어가 뭐 두 개가 아닌 이상은 몇백 개, 몇천 개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조합된 거는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 들을 수 있으면 그 조합된 변형이 되게 많겠죠. 하와이유라 그러면 생각하세요? 뜻을요? How, 어떻게, 아는 비동사니까 you, 너.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듣고서 따다다다다다다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순발, 그러니까 이해력이 돼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요. 이게 쉬우면 뭐 너무 못하는 사람 없게요. 근데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아는 단어가 조합된 수많은 그 문장들을 접할 수 있어요.
가장 시간대 그 효율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라고요? 내가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문장 정리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라디오나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즘에 그게 뭐야 한동안 유행한 것 중에 미드 보고 공부하기, 미드로 영어 공부하기 있었죠. 그것도 미드로 영어 공부하면 영어 잘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전부 카더라 통신. 그놈의 카더라 통신이 어떻게 많은지 뭐 옛날에 프렌즈라는 그 시트콤도 보고 그래요. 시트콤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공부하기가 너무 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영화에서 꼬아놓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어는 다 알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영어를 배워야 되는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원어민이 뭐를 배우는가 하면은 그 벼룩의 간을 내먹어라까지는 알았어요. 그렇죠? 배워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영화 파일 안에서 보면요. 파일 안에서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으라 그래요. 알아듣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울 사람이 그걸 봐요.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으라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 소설책도 읽지 말라 그래요. 소설책을 굉장히 평이한 스탠다드 영어로 쓰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지요. 영어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독특한 문장들을 많이 써요. 근데 막상 나와서 쓸 데가 없어요. 배운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 소설책도 보지 말라 그래요. 굳이 내가 난 그래도 꼭 좋은 걸 봐야 되겠어. 그러면은 초등학생 소설책을 보세요. 그 위로는 올라가지 마세요. 뭐 이왕 배울 거 셰익스피어 그거 보면 홍길동전이에요. 죽어요. 그거 셰익스피어 그런 거 보면 아예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요, 시트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듣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화영어. 하면 안 됩니다. 전화영어는요. 발음 자체가 일단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언어는 이제 의사소통이거든요. 손짓, 발짓, 얼굴 표정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보면서 얘기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편하게 돼 있어요. 물론 보면은 안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건 개인 문제고요. 그래서 전화영어는 사실 최악이고요. 그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뭐야 뭐요 그러니까 라디오 듣는 거 라디오가 발음이 TV랑 라디오랑 뭐가 더 정확할까요 발음이 라디오가 더 정확합니다 왜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다른 어떤 그런 그 클루라 그러죠 다른 환경이 없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 전달하기 위한 환경이 그러니까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에요 근데 그 정확한 발음도 이해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됐고요. 일단은 스피킹 보겠습니다. 말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입력이 없으면 출력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차이점을 하나 이해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이 뭐가 있죠? 듣고 듣기와 읽기가 있잖아요. 하고 출력은 쓰기와 뭐요? 말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 기준으로 들을게요. 신문기사 읽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글을 메인에 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제기사 그런 거 아니면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거 아니면 그 제가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맨 앞장이 그 벌교의 풍광을 설명을 해요. 한 페이지 정도로. 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글, 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는 글 줄도 못 쓸 것 같은데, 한 페이지를 쫙 쓰는데, 그게 쫙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출력해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 이걸 한 80% 정도로 가고, 이걸 20% 정도로 가요. 예. 일단 이게 더 많아야 돼요. 사실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야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학의 과목 중에 가설이에요. 과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인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말이 안 나와. 인휴메인이라 그래요. 휴메인이라 그러면 인도적이고 인휴메인이라 그러면 반인도적인 건데 가설 실험이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방 하얀색이네요. 좋아요. 그렇죠? 애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요 방에다 가둡니다. 말이 좀 그렇다. 방에서 키워요. 몇 살까지? 5살까지 키워요. 뭐만 기본적인 먹을 것만 해줘요. 대신에 뭐는 없어요?
의사소통은 없어요. 대신에 뭐는 들려줘요? 사운드는 계속 들려줘요. 이 그 언어의 사운드는 말을 하지 못할 거라는 추론이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할 거라는. 뭐가 뭐하고 일치가 돼요? 우리 토익 점수 고득점으로 나오지만 이해는 되지만 문장 하나 만들려면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렇죠? 그거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인데 가설이에요. 그걸 뭐 실제로 실험해본다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는 없겠지만 이제 그렇죠? 큰 욕을 먹겠죠.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왜 토익 고득점자들이 말이 안 되냐? 말이 왜 안 나올까? 간단한 겁니다. 그 말을 한번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시면 한국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맨날 했던 말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뭐가 많아요? 출력이 많아요? 입력이 많아요? 입력이 많죠. 저는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을 떠들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많은 분들은 7시간, 8시간 떠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TV 1시간 보고 있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 입력이 더 많은데 이제 근데 맨날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해요. 했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걸 이제 그 세트를 갖고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손석희 씨나 유시민 씨 같은 분들 엄청난 달변의 소유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본 세트만 갖고 있어서 그냥 자기 의사 표현만 해요. 그렇죠? 우리 누가 목표라고요? 손석희 씨나 유시민 씨가 아니고 기본 세트를 갖고 우리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가 목표인데 이제 그럼 뭔 소리냐? 어떤 표현이실까요? 차에 타! 갑자기 시키니까 놀라서 차 타! 차에 타! 뭐라 그러죠? 아무나 차에 타! Get in the car! Get in the car! 그렇죠? Get in the car! 그럼 이제 그 엎드려! 와이프 엎드려! 네? 터미네이터에 나와요. 터미네이터에. 터미네이터 2에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그 터미네이터 좋아하네. 그 복도에 엑체인드랑 아놀드랑 맞닥뜨리면서 꼬맹이가 가운데 있습니다. 몸을 낮춰라. 수군이 그랬고 뭐라 그래요? Get down 그래요. Get down. 그렇죠? Get down이라고 얘기해 주면 지금 그걸 못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버스 탔다는 뭐라 그래요? Get on이에요. Get on. 내려라면요. 버스에 내려가면요. Get off예요. 그렇죠? 여기 공부 잘 하시는구나. 그, 뭔 소리냐면은, 아까 get down이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해보지 않은 표현은 못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걸로 가죠. 제가 수준을 너무 낮게, 죄송합니다. 낮게 내보는 겁니다. 그쵸? 그가 변장했어요. 경찰관으로. 경찰관이 아닌데, 변장했어요. 그럼요. He. 변장하다. Disguise. 어디요? Disguise.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He disguised. 그 다음에요. 경찰관으로 알트에 남았어요, 그렇죠? He disguised as a police himself as a police officer. 일단 나와요. 잘하시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일단요. 그래서 뭔지 다른 분들은 못하셨죠. 근데 disguise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또 하나 가볼까요? 빛은 뭐라 그래? 빛은 소리보다 빨리 뭐 속도가 더 빠르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빛은요? Light. 이동한다. 가차. 그쵸? 드디어 한꺼번에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단어예요. 뭐요? 트래블스예요. 트래블은 여행한다가 아니고 이동하다예요. 기본적으로. 라이트 뭐예요? 라이트 트래블스. 빠르게? 스피드. Faster than? 소리? 사운드. 그쵸? 지금 얘기하니까 다 아직 매우 간단한 단어들이에요. 그쵸? 근데 왜 안 나왔어요? 그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게 똑같은 게 자기가 해보지 않은 말은 절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외국어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이 어느 정치 토론에 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그럼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빛은 뭐 빨리 움직인다. 그렇죠. 소리보다. 라던가. 뭐 변장을 했다거나 그러면 없는 실력이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꿈도 영어로 꾸래요. 일단 때리세요 그런 사람들을. 저도 한 번도 영어로 꾼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20년 넘게 살아도 영어를 막 강의하고 막 책을 쓰고
책 A4로 한 700페이지가 넘어요. 책 쓴 게요. 저기 그 매수는 아시겠지만 아주 막 흰머리가 날 정도로 써도 영어로 꿈은 안 꿔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사전을 배우고 잔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래나? 사전을 배우고 자면요? 그렇죠? 쫙 들어오면서 영어로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요. 그럼 뭘 해야 돼? 영어식 사고는 영어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지? 항상 궁금증을 꾸는 거예요. 궁금증을.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He. 저번에 this. 그렇죠? 제가 옛날에 뭔 소리인가 하면은 담배꽁초가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보지요. 그렇죠?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아무나 해보세요. 대어라 나와야 되죠. 그냥 대어라. 대어라. 대어라 many. 시가렛은 나왔는데 꽁초는? 시가렛. 네? 시가렛은 나왔는데 꽁초는 모르시죠? 땅은요? 언더그라운드예요. 일단은요. 꽁초 모르잖아요. 없는 단어가 알아지나요? 저절로? 알아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우연히 뉴스를 봅니다. 그렇죠? 영화에서 보니까 시가렛 뭐라 그래요? But이라고 해요. But. B-U-T-T. 그 그림이 딱 나오니까 어머나 난로 하나 챙기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면은 사전을 찾아야지만 꼭 아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요. 물론 사전을 찾아야 될 사전 찾기 귀찮으면 사실 어떤 언어든 공부하지 마세요. 아예 그걸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전을 못 찾겠어. 포기해야죠.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내가 궁금해 봤던 거는 다음번에 내가 입력의 기회가 있잖아요. 한 방에 자기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 자기 거가 돼요. 근데 궁금해 보지 않은 거는 자기 표현으로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영어식 사고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 항상. 그래서 하루에 많이 할 필요 없이 30분만 하시면 돼요. 30분만. 자기가 아는 걸로 자꾸 문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보세요. 자기 하는 거. 나 지금 뭘 하고 있다? 양파를 썰고 있네. 그러면요. I am. 뭐가 나와? Chopping. 더 어니언이 처음에는 어니언이 몰라 어니언이로 막 나오고 그래요. 안 튀어나와요. 어니언도 안 나오는 거야. 어니언. 양파도. 근데 한두 번 해보면 거꾸로 한두 번 내가 뱉어본 말은 어지간해서 그 말은 까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영어식 사고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서 궁금해 해보셔야 되는데 뭘 바탕으로요? 입력을 바탕으로. 저희 수업 시간 중에 영화 보고 말하기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아까 보면 이제 뭐 낮춰라라든가 경찰관이 변장을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닌데 경찰관을 사칭하는 경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라고 계단을 뭐 뛰어 내려왔다거나 계단을 뛰어 내려온 건 뭐라 그래요? 해보실 분 누가 그림이 나와요? 그냥 야 계단을 막 뛰어서 내려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손든 거예요? 하품한 거구나. 네? 계단 뛰어 내려간 거. He ran down the stairs.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다음번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순간적으로 궁금해 보셨기 때문에. 계단을 뛰어서 올라갔어요. He ran up the stairs예요.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He walked up the stairs예요. 여러분들 벌써 다 아셨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라. 그럼 걸어서 내려갔으면 He walked down the stairs고요. 기어서 내려갔어요. He crawled down the stairs. 여기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사실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함으로써 나의 주변의 것들을 자꾸 영어로 옮기려고 노력함으로써 나의 표현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사실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건 내가 표현을 못했는데 우연히 며칠 뒤에 TV에서 보거나 글을 읽다가 보거나 누가 말하는 걸 들으면 어머나 저렇게 얘기하면 되네. 굉장히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1년만 해보세요. 엄청난 표현력이 생깁니다. 사실요. 영어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한 번도 그 문장을 뱉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하는 거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뭘 알아야 돼요? 자기가 틀린 영어를 뱉어놓고서 나 영어 예술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를 못한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자신감이 없다? 아니에요. 영어를 못 뱉고서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뱉었는데 못 알아듣고 그런가? 한 번 더 뱉었어요.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말 못해요, 사실. 근데 발음 내가 좀 어눌하지만 He walked down the stairs는 확실히 맞다라고 알면 천천히 설명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요.
문법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법만 보시면 됩니다. 문법은 제 책 제목이 거리거든요. 여성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장님 변태가 아니고요. 그래마 인 리얼 라이프예요.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한스 잉글리시 스쿨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윗페이지에 블로그가 뜹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구글 검색에 제일 위에 뜨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부담이 흘려져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찾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쓰기는 쓰기도 마찬가지고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를 뱉지 않아요. 뭐만 나와요? 급하면 명사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명사 튀어나오는 게 몇 살 영어인지 아세요? 몇 살 언어인지 아세요?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명사예요. 엄마, 밥. 그렇죠? 3세 영어를 죽어라 날려요. 근데 너는 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네, 힘들죠. 상대방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이점 바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 건지. 명사만 막 얘기하는데 순서도 헷갈리고.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다음 뭘 습득하죠? 언어 습득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과정. 동사 습득하잖아요. 동사. 그렇죠? 동사 습득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 조금 더 제가 설명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태어나서 습득한 단어가 명사고요. 그 다음에 뭐 형용사 같은 거, 그 다음 동사 좀 나중에 나와요. 일단 엄마 밥, 그 다음 밥 줘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어만 외웠을 때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단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가잖아요. 따로따로 외워서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우리가 그냥 영어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단어만 막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대로 진짜 3세, 4세 언어인데 얘네들도 4살 때부터 3, 4살이 지나면 원어민들이 멈춰있진 않을 거잖아요.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단어들이 늦게 습득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과목 중에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있어요. 언어 습득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공부하는 과목이 있는데 늦게 좀 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걔네들 볼까요? 컨 당황하셨어요? 예. 컨정션하고 예, 프로포지션 여기 그 포지션 위치하다 뒤에는 다음 명사어입니다.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와 전치사입니다. 아까 우리 다운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get in 뭐 그런 거에서처럼 그런 단어들 on, off 뭐 그런 단어들 뭐 얼추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about, above, across, after, against, along, among, around, as, at, because of, before, behind, below, beside, besides, between, beyond, but, by, 뭐 despite, down, during, except for, from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아, 힘들다. 5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50개 정도 됩니다. 자주 쓰는 게. 이게 한 28개? 30개를 치자고요.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단어 읊어드린 것 중에 아주 생소한 단어는 없어요. 이 50개 단어와 30개의 접속사들을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언어를 배울 때 대입 연습을 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없으면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사실 연결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냥 간단한 예로 이거에 대해서 하면 이제 핸드폰도 없고 접속사만 하나 제가 전 접속사 하나 볼게요. I don't know. She's coming. 공간이 모자라서 she's coming. 여기 빈칸입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빈칸이고 don't know가 동사예요. 일단은 is coming이 동사입니다. 일단요.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that이요? I don't know that she's coming. Weather요? 뭐 적어볼까요? 한번요. Weather는 못 가요. 날씨는 아니고 weather나 if를 쓰면 인지 아닌지가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겠다. 언제 오는지 그럼요. When.
왜냐 의문사 아니에요. 접속사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모든 접속사 뒤에는 거의 모든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뭐 타고 오는지 모르겠다. 걸어오는지 버스 타고 오는지. 하. 걔는 왜 온대 도대체? 그러면요. Why? 만약에 됐을 순간 그녀가 오고 있는 사실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약간 사실 그렇게 좀 어색합니다. 약간은요. 뭐 다져갔나요? 뭔 소리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이런 단어를 적절하게 넣어주면 굉장히 편하게 영어를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단어를 써서 자꾸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왜 허락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빈칸에는 답은 절대적으로 하나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마 중고등학교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아마 하나로 뭘 억지로 맞출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한국 교육에서 천대받는 것 중에 하나, 천대받는 것이 접속사와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워서 자유롭게 구사하는 건데요.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아예. 왜요? 답이 여러 개 나오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영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언어든지 간에. 마찬가지고요. 다른 거 하나 볼게요. 그럼요. 현대인 먼데이 먼데이입니다. 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제일 한국에서 흔하게 나온다? 약속이나 한 듯이 감사합니다. 알겠죠? 월요일에 제출해. 월요일까지는요. 바이예요. 언제는 안 돼요. 일단은 왜 안 되는지는 지금 설명할 시간 없고 틀린 답이에요. 일단은 월요일 전에는 before. 월요일이 지나서 after. 또 되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다 끝났어요. 예. There is no,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No one, me. There is no one. 없대요. Except. 예? Except. 뭐나? Except. Except인데 누가 전화 왔는데 거기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다른 답은요? What? 예? What? 어, 그 비슷한 말이에요. 예. 야, 이거 비슷한 애들 말고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예? 네? 아더데나 아니요. 전치사. 한 단어 한 단어. 네? There is no one without me.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되는 거. 답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 아, 여기서 열심히 안 된다. 저랑 공부하셨는데 열심히 안 되죠. 그렇죠? 네. 외로우신 분들은 뭐가 나와요? 답이요. 외로우신 분들.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부심 굉장히 강하신 분들. 소위 자빠간다 그러죠. 다 같은 사람 없어. 그렇죠? There's no one. 그 다음에 Around me도 열 수 있어요. Around me는 이제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옆에 아가씨 소리 들리는데 아예 없어. 대충 아무도. 그렇죠? 남자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elow me도 됩니다. Below me는 부하 직원이 내 밑으로 없다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뭔 소리냐? 전 이런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많아요. 들어가지 않은 문장이 많아요. 영어에서요. 대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 여쭤보면은 그럼 이제 이 100가지 단어를 38 아까 30 전치사 한 38 접속사 38개, 전치사 60개 정도 100가지 단어를 정확한 뜻을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 모르시고요. 정확하게는 얼추 알고 계시고 당연히 정확히 모르니까 사용은 뭐 언감생심이죠, 그렇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장이 어떤 문장 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편적인 영어만 나오게 돼요. 굉장히 진짜 짧은 영어만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이제 마무리 짓는데 제가 이건 거의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냥 전치사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주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거 없이는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일단 그렇고요. 그럼 이제 한번 여기 젊으신 분들도 다 젊으시구나. 그렇죠?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기 앞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현 씨? 그 영어를 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만 영어를 왜 해야 될? 아니, 말이 좀 이상하다. 영어를 왜 해요? 다른 분들도 야구 선수 박병호 닮았던 얘기 듣죠?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아, 홈런왕인데 그래도 그 영어를 왜 해요? 사실 그 뭐 지금 젊은 신분이 한 많이 오지 않으셨어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앞에 얘기는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릴 거고. 근데 이제 영어를 왜 해야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제 왜 하세요? 그러잖아.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은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사실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학교를 어떤 미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애들 영어를 2년만 맡아줘라. 고1 때부터 고2 때까지만 맡아줘라고 하면은 저는 그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IELTS 5점 이상을 받고서 졸업시킬 자신이 있어요. 매우 자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뭔 소린가 하면은 호주에서 올라면 최소한 이제 뭐 기술 이민이라도 올라면 5점 이상 나와야 되죠, IELTS 점수로. 5점만 받아갖고 고등학교 졸업을, 고등학교를 마치면 사실 6점 정도는 자신이 있다고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문제인데 사는 곳과 직업 선택의 문제지요, 사실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어떤 한국 웹사이트에 정보를 하면 전부 똑같은 정보가 나와요. 사실 정보가 굉장히 요즘 사회에서는 그 돈이거든요, 사실. 100%는 아니지만.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이점을 사실 갖고 있어요. 진짜 한국 사이트 보면 맨날 그 다람쥐 찻바퀴 도는 그런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만 해도 젊은이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배워서, 그러니까 꼭 영어를 배워서 내가 꼭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영어를 내가 어떤 그런 디딤돌로 삼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이 왔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워킹홀리데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보면은 공부 관심 있어서 좀 한번 해봐서 내가 이렇게 좀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은 열에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20년 전이랑. 저렇게 그 궁금해 봤어요. 왜 저렇게 이상하다. 우리 때보다 영어를 더 많이 접했을 거고 제가 90년대 중반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왔을 건데 부담 없이 아니면 뭐 친구들도 많고 근데 왜 이렇게 전 비행기 25살 때 처음 땄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몰라 떨었어요.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근데 친구 따라들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렇게 관심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해 나름대로 결론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를 하지 않나요. 그냥 그게 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구 선수 중에 야구 감독 중에 그 한화의 지금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훈련을 너무 많이 시킨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꼴등이 남들과 똑같이 훈련하면 어떻게 따라잡겠냐라고 그랬고요. 또 비슷한 얘기인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천재 물리학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이제 공감되는 얘기가 똑같 과학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주면서 다른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래요. 계속 조건을 똑같이 맞춰놓고서 이번엔 다르겠지 그렇죠? 영어 공부에 대입을 해보면 똑같은 방법,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내가 뭘 원하면요?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강력하게 체내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컴포트존인데 그게 세뇌가 무서운 건데요.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새로운 거를 그 곡서 테두리에서 벗어날 용기는 없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내 분명히 그게 뭔가 아닌 걸 윗세대를 보고 아랫세대를 보고 알지만 논리적으로 그럼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시도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걸 시도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그래도 딱 이 부분 여기 모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딱 돌아서면 그래도 영어를 외워야지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 결과가 과정이 달라야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다른 과정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계가 저기 이게 참 이게 10시 45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계가 틀린데 질문이 있으세요? 영어에 관한 거는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예, 뭐 영어 학습법이나 예, 뭐 관한 거 아무거나 예. 예. 계신 분들 중에 그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상관없고요, 그것도.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온 지 좀 됐지만 아이들 줬을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 그 뭐 아이들 리딩이라든지 영어에 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이들한테 부모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할 것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리딩이라든지 같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뭐 부모 입장에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건가? 네, 그렇게 궁금하세요, 다른 분들도? 네, 궁금하세요? 그 제가 전화를 예, 또 있어요. 예, 예. 네.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까 추천해 주셨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소설은 세미 좀 이렇게 제외시켰는데 네. 도서관에 가면 리터시 분야에 보면 이렇게 레벨 나눠 가지고 예. 1등부터 5등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소설 책들이 있거든요. 네. 얇은 책들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요. 또 하나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한글말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아, 이 영어를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한 데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영, 네. 영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네. 영어로 번역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네. 번역된 걸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는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씩 제가 예, 예, 보셔서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하나 처음에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 질문 전화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전화를 상담을 받은 두 가지 경우 있다고 했습니다. 답을 내리는 경우 이미 다 조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경우와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경우인데 조제를 해서 영어 전문가 분이 저한테 결제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안타깝지만 전화가 10통이 오면은 8통이 그런데 그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 우리 아이가 온 지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영어가 서툽니다. 서툰 게 정상입니다. 일단요. 아직도 영어가 서툰데 단어를 매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글 뜻이랑 영어랑.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분을 저랑 우리 아이를 단어 공부를 좀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어만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요즘엔 좀 자제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하면 자녀분의 영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막말로 얘기하면 막말 이야기보다는 좀 이제 이거죠. 전화의 목소리에 약간 콧소리가 끼어 있어요. 일단은요. 제가요.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옆차에서 이거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딱 하니까 기분 나빠서 끊으셨어요 일단은. 끊으셨는데 그때 뭐라고 조언을 드렸는가 하면은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를 하겠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원어민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10학년, 11학년, 12학년 걔네들 보고 자녀가 나이가 만약 저학년이면 동화책을 좀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냥 좀 그 정도로만 해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문법 레슨이나 단어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좀 넓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굉장히 넓게 물어보셨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조교육 학생들 나이가 많을수록 불리한 면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언어적인 감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한국말을 잘하면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사실, 그건 통계상 그렇습니다. 한 가지 언어에 뛰어나면 다른 언어에도 뛰어날 확률이 높아요. 성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뭐, 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들 그냥 노출시키시고, 제가 사실 저한테 해당되는 질문인데, 저는 꼬맹이들이 딸만 셋입니다. 딸만 셋인데, 첫째는 그냥 중상 정도의 어떤 걸 영어로 구사를 해요. 둘째는 여기서 유치원 나오면 안 갔습니다. 워낙 성질이 들어가지고요. 유치원에 가서 조금 부담한 게 있으면 하루 종일 울어버려요. 유치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영어를 처음 TV 본 거 말고 사람한테 영어를 처음 접한 것은 프렙 가서였어요. 프렙 이제 걱정 많이 했죠. 얼마나 울까? 10주 동안 울지 않을까? 다행히 2주밖에 안 울었어요. 고맙게도. 근데 둘째는 학교에서 그 전교 그 저게 나오잖아요. 그 영어 그 지수가 나오는데 거기 지수를 벗어날 정도로 잘해요. 유치원 한 번 안 간 애가. 이제 그 다음에 아픈 사연이 나오는데 막내는 유치원도 오래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근데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 차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그건 제 얘기였고 기본적으로 아까 원어민들이 언어를 배우는 그 환경에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나중에 좀 나이가 좀 먹어서 좀 사춘기쯤 돼서 조교학 온 학생들은 사실 후천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전치사 접속사부터 연습을 시켜야 돼요. 사실 독해 연습도 시켜야 되고 어떤 그런 문장에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적응하는 그러니까 적용하는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알려줘야 돼요. 일부러 알려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노출만으로 그게 돼요.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어떤 그 뭐 제가 이따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책 나와서 말인데 그 제가 한국에서 아까 그 뭐라 그랬죠? 그 수능 2등급 받은 학생이 어렵다 그 책을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저희가 둘째가 풀면은 10문 중에 9개씩 맞아요. 틱틱틱틱틱틱틱 풀어요. 조교육 학생들 중에 저한테 과외를 받으러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1대1로 그 비싼 돈을 내면서 그럼 이제 몇 페이지 꺼내서 이렇게 제가 해보라 그래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저거 보지 않고요. 다 보지 않고 적절한 빈칸을 탁탁탁탁 다 집어넣어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게 들어. 걔가 거기서 끊는 거예요. 그 학생도 머릿속에서 자기는 모르지만 끊고 있는 거고 전체적 접속사 앞에서 딱딱딱 끊어서 알아서 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안 된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전치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 자리에. 다른 단어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럴 때 인위적으로 훈련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는 뭐 다른 소설책을 보고 싶으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추천한 이유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영어예요. 사실요. 어디, 전 세계 어디 가서 그 영어를 구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영어들. 근데 소설책은 내가 이 소설을 꼭 읽어봐야 되겠어. 정말 내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그거 아니면은 사실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그 안에 난이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짧은 글에서부터 쭈크에서부터 좀 긴 글에 한 8-9페이지짜리에서부터 굉장히 난이도도 많아요. 종류도 많고요. 자기가 골라서 관심 있는 것만 읽을 수도 있어요.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1년 후에 이렇게 또 한번 안 봤던 거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스토리에 관심 있지 않다면 굳이 시간대 효율의 문제거든요. 굳이 뭐 그걸 꼭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번역 얘기하셨는데 번역은 영어고요. 한국말입니다. 코리안. 그렇죠? 제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에서 배워야 돼요. 내가 한국말로 이게 영어가 뭐더라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영어로 그 표현을 먼저 알고 있고 그게 코리안으로 옮겨지거나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베이컨트 있었잖아요. 베이컨트하고 엠티를 용례를 알고 있으니까 구별해서 쓸 수 있는 거지 번역을 하면서 내가 그걸 영어로 배우겠다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번역가가 된 사람들은요. 이미 양쪽 언어의 어느 정도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일로 옮겼을 때 이게 적합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요. 영어를 배우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냥 영어를 영어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 네, 개인적인 질문 좋아해요. 네. 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네. 두 개 국가 이상의 언어에 만약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한 언어 체계를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헷갈리지 않을까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네, 그 나중에는 그 중에 한 가지 언어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네. 그 저희 또 과목 중에 Languages in Multilingual Society라고 이제 그 다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통계가 있거든요. 네. 나이가 먹으면 다분합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음에 어떤 통계가 있냐면은 두 가지 언어, 예를 들면 우리 코리안하고 뭐요? 잉글리시. 네. 한 가지 언어를 한 아이들에 비해서 보케블러리 숫자를 비교해봤을 때 한 70% 정도를 습득한다고 해요. 만 아까 15세쯤 됐을 때. 그럼 코리안 하는 애들이 만약에 100을 선택을 하면 한국말만 하는 애들은 100의 어휘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뭐요? 양쪽 언어를 하는 애들은 70? 여기? 뭐요? 70? 합치면 어디가 많아요? 여기가 많죠. 근데 그게 어휘력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그 문법적인 거는 어떤 스트럭처의 문제거든요. 그걸 구분해 나가요. 다 이렇게 분리해 나갑니다. 그거는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그건 이제 그 아주 개별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수치가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언어 환경에서 마찬가지예요. 다만 조금 더디고 시간 걸리긴 하지만 머릿속에 15세쯤 되면 어휘력만 좀 떨어지지 이거는 다 머릿속에서 제가 언어학자들이 이런 걸 할 때 보면 자기 자녀를 두고서 통계를 많이 해요. 실제로 박사과정 같은 걸 하면 저는 박사 아니에요. 근데 하는데 저도 우리 꼬맹이들 이렇게 보면 봐요. 얘가 어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큰 애가 중간 둘째 애가 3학년이에요. 여기요. 4학년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3학년 되죠. 양쪽 다 머릿속에 딱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어휘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문법은 돼요. 아빠 그러니까 문법은 갖춰져 있어요. 되는데 어휘가 안 돼요. 어휘가 안 돼서 맨날 뭐라 그래요? 저희 아이가 네. 7학년, 6학년이네요. 네. 온 지 한 1년은 아직 안 됐거든요. 원래 이때쯤 되면 카메라 하나가 딱 비치 모르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할 때는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대요. 네. 근데 제가 껴있거나 뭐 한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네. 대화가 안 된대요. 말을 못 하겠대요. 영어로. 네. 그런 환경 속에서 네. 근데 또 막상 학교에 가서는 또 대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집에서 네. 같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영어를 쓰는 날 이런 식으로 좀 뭔가를 모션을 좀 취해줘야지 애들이 조금 더 네. 자유로운 환경. 그 집안에 집에서 가족끼리 영어를 쓰자고 그러면 이제 대화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순간 그 말이 없어지고 그저 조용한 분위기가 밥 먹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학년 6학년 1년 1년 안 됐다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요, 뭐를 걱정하셔야 되는 건 집에서 한국말을 계속 하세요. 네. 왜, 뭐가, 아까 두 가지 언어 환경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90% 이상이죠? 거의 100%는 저희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어와 한국말 동시에 노출된 애들이요. 그 사회 언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모국어를 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다음 세대가 되잖아요? 완전히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뭔 소린가 하면은 지금 여기 초등학생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집에서만은 한국말을 쓰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 있을 때는 또 한국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영어만 잘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한국말 까먹자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라도 없으면 그 기회가 있어도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을 점점점 하지 않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이고 잘했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드디어 내가 성공했구나. 그렇지만 어느 순간 야단을 치면은 엄마는 한국말로 야단을 치고 얘는 영어로 말대꾸를 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네, 그건 이제 시드니에서도 그랬고요. 그거는 그것도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는 저도 항상 집에서는 한국말. 근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한국말로 그 표현을 몰라요. 그래서 드라마 볼 때도 안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야 이거는 만 15세래. 애들은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잔인한 장면이나 뭔가 그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거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9시 뉴스 초등학생들도 보잖아요. 전설과학 원래 보면 안 돼요. 요즘엔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전설과학 보잖아요. 그러면서 느는 거거든요. 한 번 들으면 아는 게 아니고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볼 때나 한국말 어른이 대화를 할 때도 애가 지루하지만 않다면 옆에 앉혀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그분은 다른 목적이었는데 술 마실 때 자기 자녀 어른 누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자녀분을 두는 학생이 있어요. 중3인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술 먹는 것이 영화나 TV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항상 퇴폐적인 것은 아니다. 건전하게 즐기면서 적당히 마실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뭐 언어적인 거는 그러면서 어른의 대화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떤 뭐 아까 방송 매체 같은 거 접하실 때 이건 애들 보는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어를 생각하신다면. 그러다 보면 애들이 뭐만 나와요? 어른이 돼서 어떤 그 어른이 돼서 본 우리 애들 어른이 돼서 본 드라마는 전부 영어권 드라마다. 그러면은 어른 수준의 한국어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오히려 한국말을 쓰시도록 장려를 하시고 괜찮은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너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가 한국말을 읽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라고 괜찮은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논리적으로. 질문 있으세요? 뭐 지금 다시 오세요 다시. 책을 나눠주실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사다 보면 영어 네. 공부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된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네. 이제 책에 보면은 네. 분량이 생각보다 뭐 적은 건 아닌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책을 볼 때 네.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날 갑자기 많이 하고 그 다음 날 안 하는 것보다 사실 네.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 7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씩 7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 뭐 생업이 비슷한 네. 다 근데 책을 보실 때 이제 책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지 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네. 하루에 뭐 30분씩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질문자기보다 그런 얘기를 안 할까봐 지금 저한테 소스를 네, 주시는 아니. 거죠? 네, 깜빡할까봐 네, 얼굴에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 동영상 강의가 현재로 제 책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그렇고 나중에 유료로 전환이 될 건데요. 나중에요. 나중에 뭐 언제인지 아직 모릅니다. 예. 동영상 강의 따라하시면서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가 동영상 강의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사실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영화도 두 시간을 보려면 5초씩 빨리 넘기면서 보는데 공부하기가 한 시간씩 공부하기 쉽지 않다. 한 시간 두 시간씩 공부하기 쉽지 않다라고 계시는데 제가 동영상 강의나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셔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스스로의 페이스로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복습이거든요. 예습은 바라지도 않고 복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수동적으로 공부해요. 수동적으로 그냥 하는 것만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이제 소화 불량이 돼요. 사실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만 신경 써서 내가 복습을 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뭐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끔 뭐 강의를 좀 개설해 놨으니까 온라인에 물론 온라인 강의하고 제가 직접 학원에서 강의하는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대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 이상 제가 뭐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 질문 없나요? 예. 없으면은 예. 아까 예. 공부 방법 중에 예. 라이팅에 대한 공부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공부할까요? 그 제 책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저기 제가 박스로 떼기를 갖고 왔으니까 그 라이팅하고 스피킹이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요. 좀 약간의 다른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면인가 하면은 말할 때는 좀 실수를 해도 돼요. 주사담 그러니까 주사담 따기보다 기록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은 그 서바이벌 잉글리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어만 단어가 얼굴 두께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 단어 막 날리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당장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말할 때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해도 바로 고칠 수 있죠. 말할 때는 고칠 수 있잖아요. 말한 거를, 자기가 틀린 거를.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할 때, 그렇죠? 아, 나 못하는데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할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받았는데 한글의 어떤 맞춤법이나 문법이 다 틀려요. 의사소통은 돼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 좀 짜증나죠, 그렇죠? 짜증이 나고 그게 이제 그 리틴 잉글리시의 문제인데요.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말로 그거 당장의 무게 그 어떤 업무적인 게 해결된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영어를 놔두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어떤 공식적 편지를 써야 됐을 때 그런 이메일이 오면요. 이 사람이랑 대화 안 하겠다 그래요. 업무적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딴 사람 연락하려고 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도를 키우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말로 그거를 천천히라도 구사할 수 있으면 글로도 되고요. 글로 내가 구사할 수 있으면 말로 천천히도 나와요, 사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할 때나 쓸 때나 셀프 코렉션을 그러거든요. 내가 써놓고서 아 여기 이게 틀렸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입력을 통해 자기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써놓고서도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 계속 그 부분을 틀리게 되는 거예요. 말할 때 실수를 하면 다 아까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고쳐질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실력이 늘어요. 셀프 코럽션이 된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실력을 도움을 받든 혼자 키우든 키워야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을 찾아놔서 모르는 단어를 보충을 했는데도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다 라 그러면 아직 실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사실요. 그 셀프 코렉션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기 실력을 늘려가면서 말이 되면 글도 되고 글이 되면 말도 돼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쌓아야 된다고요? 스스로의 오류를 지적해낼 수 있을 때까지. 아 아까 말 잘못했어. 이메일 보고서 아이고 빠졌네. 알아야 되는데 다섯 줄 썼는데 당최 모르겠어. 그럼 보내면 안 돼요. 사실요. 일단 업무적인 거라면. 업무적인 거라면 됐나요? 예. 질문 없으시면 예. 속정인데요. 네. 네.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머릿속으로는 막 생각이 나는데 네. 나름대로 이렇게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리를 하고 갔는데 막상 외국인하고 얘기를 할 때 예. 아, 우리가 외국인이지 호주인하고 예.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정리된 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대화하고 싶은 내용이 네.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머릿속 안에서는 모든 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출력이 안 된다는 네. 거는 네. 나름대로 저의 그 대화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연습 부족.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답 다 나와 있는데. 한 번도 그 말을 네. 뱉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준비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준비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뱉어보고 한 두세 번만 뱉어보면 아까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뱉어보고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알면 마찬가지로 셀프 코렉션이 되면 근데 뱉어보고서도 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면 그 말은 아직 내 영어 실력이 스스로 영어를 고치기 향상시키기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평소에 그런 말을 계속 집에서 혼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사실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거에서 그렇죠. 외국 나와도 원어민 여기 영어권 사람들하고 하루에 10분도 대화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위적으로라도 한 하루에 10분 또는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꼭 영어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확보형 일본 사람이라든가 아니 중국 사람이라든가 영어를 내가 영어로 문장을 계속 구성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요? 최소한 자기가 아는 거에 속달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쯤 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속달이 안 돼 있는 부분이죠. 예, 연습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게 맞다는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90%는 맞아.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하고 저렇게 똑같은 거하고 그 정도면 안 되고요. 그
책 공부에 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몇 시죠 지금요? 5시 50분. 5시 50분이요? 이제 조금 생각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하면 제가 힘들어하거든요. 직접 찾아오세요. 이메일로 답장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카톡을 알려드릴게요. 네. 한스 잉글리시입니다. 한스 잉글리시인데요. 뭐 이 단어 영어로 이거 영작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할 수는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그럴 시간은 없고요.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 뭐가 문제다, 고민이다, 또는 저것도 괜찮아요. 저 학원 아는 분 있으면 너 저기 다니면 좋겠어.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고 여기 카톡 아이디거든요. 여기 보내시면은 저기 저번에 설명회 참석했던 누굽니다라고 하시면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얼굴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주변에 정말 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청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사실요. 저럴 수 있을 싶을 정도로 20대를 저렇게 돈 번다고 합의하나. 예. 내가 돈을 또 수억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오다가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